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의 방교수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예,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먼트 방송이고요.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The channel is for entertainment purpose only. I'm not a financial advisor. 자, 금요일입니다. 예, 금요일이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장 끝났고요. 지금 8월 20일 금요일 저녁 5시 47분입니다. 미국 동부 시간이고요. 한국은 아침 6시 48분 정도 됐겠네요. 새벽이죠. 자, 그래서 오늘 자 일주일 동안 변동성 심한 장세를 맞이했었는데 뭐 굉장히 중요한 예, 연준의 의사록이 회의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장에 굉장히 큰 예, 변동성이 가져왔고요. 또 옵션 만 오늘도 옵션 만기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 많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자, 그래서 오늘 예 다행히도 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걱정이 많으셨을지도 모르는데 물론 저희 주가에 크게 신경 많이 안 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져서 걱정되셨을 텐데 예. 뭐 오늘 반등해서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다우존스가 0.65% 올랐고요. 예. 그래서 35,120에 끝났고 자, S&P 500는 자, 4,441로 0.81%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나스닥은 예, 14,714로 예, 1.19% 상승해서 끝났고요. 러셀 2000은 자 2167로 1.65% 상승해서 예 끝났습니다. 가장 많이 올랐죠. 자, 러셀이 가장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또 가장 많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을 보시면은 자는 오늘 오전에 그 갑작스럽게 급하게 올라가더니 자 오후에 잠깐 떨어지는가 싶더니 계속해서 올라가 줘서 예 1.19%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이번 주 5일 평균으로 보더라도 예 0.070% 예 오른 상태로 이번 주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예 기술주들 예 특히 대형 기술주들 빅테크주 예 빵 주식들 예 대부분 예 거의 보합으로 끝났을 거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6개월로 보시면은 예 지금 뭐 3월 초에 조정을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예 자 나스닥은 계속해서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네, 선을 거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우상향 한 게 보이고요. 대부분 빅텍 쪽 예 빵 주식 위주로 우상향 한 걸로 예 보입니다. 그 다음에 S&P 500도 역시 오늘 올라서 끝났는데요. 자 5일 평균으로 보면은 예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뭐 계속해서 상승 분위기였는데 자 드디어 이번 주에 자 마이너스로 예 끝났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많이 떨어지진 않았고요. 0.01% 떨어져서 오늘 이번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4,440 정도에 42 정도에 시작했는데 4,441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월요일까지는 좋았는데 예, 화요일, 수요일 지나면서 자 연준 의사로 공개되면서 많이 떨어졌다가 오늘 다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 크게 보면 S&P 500죠. 자, 3월달 조정 이후에 계속해서 올라온 게 보이시죠? 러셀 2000 오늘 다행히 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계속해서 사주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예 5일 평균으로 보시면 오히려 떨어졌죠. 1.14%나 떨어졌습니다. 이제 지수가 이 정도 떨어지면 개별 주식들은 더 크게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믿고요. 예 2192에 시작했다 2167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더 올라가 줄 수도 있었는데 월요일날 예 아무래도 자 연준 이사로 공개와 자 옵션 만기일 때문에 자 큰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로 보시면은 S&P 500라든지 나스닥은 예 전반적으로 우상향을 했는데 자 2월 말 3월 초 조정을 받은 이후에 급격하게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해서 예 지금 거의 박스권에 갇힌 듯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점은 2360 정도 2300
40, 2330 정도로 자, 그 정도 선을 지금 계속해서 못 넘고 있고요. 바닥은 한 2146, 2134, 2235, 자, 2130, 이번에도 2132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2130 근처에 오면은 반등해서 올라가 주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 이번에 또 이거를 발판으로 해서 쭉 올라가 주길 바랍니다. 그래도 좀 이 러셀 2000을 끌어올릴 만한 호재가 있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이제 많은 주식들이 러셀 2000 지수에 편입되면서 많이 올라와 준 게 있어요. 그래서 6월 중순 정도에는 자 많이 올라가 있었는데요. 예, 그 이후로 조정을 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자 다음 주에 잭슨홀 미팅이 목요일 날 예정되어 있는데, 자 아무튼 그 전까지 자 반등을 좀 해주길 바라고요. 예, 자 중소형주 성장주 화이팅입니다. 예, 다우존스도 자 이번 주에는 좀 하락한 모습입니다. 0.39%나 빠져서 자 이번 주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대형 기술주들은 많이 올랐는데, 아무래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그 다음에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와 뭐 중국 시장에 좀 약간 위축된 상황으로 인해서 조금씩 조금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저 채권 이자가 조금 올랐습니다. 채권 이자가 지금 며칠 동안 떨어졌었는데 채권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죠. 채권 가격이 올라가지고 좀 약간 안전자산 선호가 일어났고, 달러 인덱스도 올라와서 달러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올라갔었는데요. 자, 오늘 달러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히려 올라가는 바람에 그래서 달러 채권 가치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 위험 자산에 대해서 약간 다시 선호 쪽으로 조금 바뀐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달러 인덱스도 떨어졌고 10년물 채권 가격도 조금 떨어지고 약간 주식 시장은 조금 올라가고, 그래서 다시 이제 위험 자산 선호로 조금 바뀐 것 같은 느낌이 오늘 있습니다. 물론 월요일 돼봐야 알겠지만 자 일단은 그런 느낌이고요. 약간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은 가장 큰 문제는 테이퍼링이 문제인데, 이제 다음 주 목요일날 잭슨홀 미팅이 이제 시작되는데, 자 이번에는 뭐 직접 캔자스로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이 다음 주 금요일 정도에 중요한 발표를 할 것 같긴 한데, 자 아무래도 뭐 구체적인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는 꺼내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도 예측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자 이번에는 뭐 큰 정책 변화가 없고 오히려 뭐 11월 정도에 뭐 얘기를 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은 8월 26일 다음 주 목요일 회의하고 금요일 날 이제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걸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경기가 조금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이런 염려가 있어서 지금 안전자산 선호가 잠깐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자, 다음 주엔 또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고요. 자, 빅스 지수가 지금 오늘 21.48에서 시작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포감이 좀 사라진 느낌이 있죠. 자, 어제는 22를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깜짝 놀랐었는데, 자 지금은 5월달에 깜짝 저희를 놀래켰던 그 빅스 지수까지 올라갔었는데 오늘 다행히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공포감이 조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다시 좀 안정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고 뭐 그 외에는 뭐 암호화폐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5% 정도 더 올랐고요. 49,000불. 에더리움도 3,285불로 조금 올랐고, 다치코인도 32센트로 조금 올랐습니다. 자, 아무튼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도 조금 올라갔어요. 안전자산 선호의 일환이죠. 그래서 아무튼 자, 암호화폐 시장으로도 돈이 조금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도 러셀 2000 지수가 올라가면서 중소형 성장주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자, 오늘 두드러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확실히 중소형 성장주 쪽이었죠. 그래서 자, 라이드는 10%나 올라갔습니다. 뭐 미팅을 열어 가지고 CEO가 뭐 중요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10% 정도 올라갔고요.
자, 오늘 니콜라도 3.96% 올라갔고 리오토도 3.84% 올라가고, 예, 샤오팡도 다시 3% 올라가고, 자, 니오도 1.65% 올라갔습니다. 자, 중국에서의 오늘 자 데이터 관련해서 규제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제 인터넷과 데이터 규제와는 예, 자동차 쪽은 좀 별개의 문제죠. 예, 그래서 예, 자동차 쪽은 오히려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쪽은 예,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 자 테슬라 오늘 안 떨어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680불로 잘 끝냈고요. 1% 상승해서 잘 끝냈습니다. 자 AI 데이 아침에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예, AI 데이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 휴머노이드 버시죠. 로봇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또 미래를 꿈꾸게 해줍니다. 예, 그 자 아무래도 테슬라 AI 데이가 가장 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 자 그 AI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예, 기술주, 성장주, 미래형 4차 산업형 4차 산업을 꿈꾸는 예, 기업들이 오늘 많이 올라가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다음에 테크나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보시지만 예, 죄송합니다. 엔비디아 많이 올랐죠. 5.24% 올랐습니다. 예, 실적도 잘 나왔을 뿐더러 기관들이 투자 목표치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24%나 올라갔고요. 오늘 박스라이트 다시 3%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적 발표가 아주 잘 나온 이후에 35%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을 좀 받았죠. 예, 그랬다가 오늘 다시 올라왔고요. 나노디멘션도 아침에 얘기 드렸듯이 실적 발표가 잘 나왔습니다. 매출이 60% 이상 늘어났고요. 자, 고용 인원도 몇십 명을 더 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많이 고용하고 있고 매출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34% 올랐고요. 루미나도 오늘 3%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도 2.53% 올랐습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자, 투자 기관들이 325불로 투자 목표치를 올렸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는 예, 오피스 365라는 예, 숯이 있어요. 예, 그 가격을 올렸다 그래서 매출이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네, 뭐 오늘은 오픈도 자 2% 정도 올랐습니다. 좀 14불 때까지 떨어졌었는데 오늘 다시 올라줬고요. 소파이도 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어펌도 반등에 성공했고 자 이누보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뭐 구글도 1% 정도 올랐고 자 오늘은 아마존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 전반적으로 예, 성장주, 중소형 성장주 쪽 예,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 성장주도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예, 팔란티오만 0.62% 정도 좀 떨어졌고요. 자, 아침에는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이 떨어져 있었죠. 자, AR, VR 증강현실 쪽에서도 유니티가 5.52% 다시 올랐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는데 역시 시장의 영향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오늘 5% 반등에 성공했고요. 이멀존도 4.46% 실적이 잘 나왔죠. 예, 4.46% 다시 올라갔고 자, 스킬 가 오래간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4.65% 예, 제가 10불 때 초반이면 가격 좋다 그랬는데 자 오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4.65% 그 다음에 자 비직스도 오늘 자 반등을 했습니다. 2.72% 올라갔고요. 예, 그 다음에 예, 자 지금 뭐 예, 많은 주식들이 러셀 2000은 새롭게 편입이 됐어요. 예, 이제 비직스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비전도 그런데 마이크로비전도 오늘 1.70% 올랐고요. 코핀도 예, 4불대로 내려갔다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2.21% 올랐습니다. 그래서 자 많은 주식들이 오늘 반등했고요. 특히 바이오 주식 중에 센스가 많이 올랐죠. 예, 오늘 8.8%대 상승을 보여줬고 장 끝난 이후에도 지금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77%나 올라서 3불 4호까지 올라가졌고요. 에큐레이 방사선으로 암 치료하는 회사도 8.73%나 올랐고 퍼시픽 바이오사이언스 아침에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예, 손정희 회장님이 예, 투자하고 있는 회사죠. 소프트뱅크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8.44% 오늘 올라갔습니다. 많이 빠져 있다가 다시 반등했고요. 예, 그다음에 에디다스 4.57%, 아이소레이도 오랜만에 7.31%로 올랐습니다. 자, 아식스 우리 아식스 에이센스 서지컬 디지털 라프로스코피 예, 로봇 수조리 회사도 6.53%. 자, 오늘 올라졌고요. 아노비스, 빙고 예, 다 오늘 많이 올라줬습니다. 다들 반등에 성공했고요. 예,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텔레닥도 걱정 많으셨을 텐데 예, 140불 때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예, 아크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이죠. 예, 그다음에 뭐 아멜도 3%, 좀도 오늘은 올랐고요. 덱스콤 예, 대부분의 주식들이 오늘 다 잘 올라졌습니다. 뭐 앱셀라라도 오늘 1.58% 다시 올라갔고요. 예, 실적 발표 이후에 자 많이 올라갔다가 예, 다시 떨어졌는데
오늘은 다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예, 그렇고 예, 드론에 오늘 많이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AG그리어 드디어 예, 7%가 올라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 입을 대로 들어줘서 막 정말 심란해 하시고 예, 저 우시는 분도 있었는데 예, 다시 3불 때 7% 올라가면서 회복을 했습니다. 실적이 잘 나온 편이죠. 자, EPS도 잘 나오고 매출도 잘 나왔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늘었고요. 플리머스 락도 자, 유상증자가 끝난 이후에 7% 정도 상승을 했고 자, 이향도 오랜만에 6.82% 올랐습니다. 아무튼 다들 축하드리고요. 드래곤플라이도 3.34%나 올랐네요. 예,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고프로도 오늘 2% 올랐습니다. 예, 오늘 전반적으로 다 잘 올랐네요. DNMR도 실적 잘 나왔죠. 6.67% 예,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에 성공해서 6.67%나 올라가줬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자, 오랫동안 잘 버텼더니 예, 다시 반등을 하네요. 자, 아무튼 우리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오늘은 또 기뻐하고 예,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차지 포인트 오늘 2.26% 야, 20불 때 정말 가격 좋다고 얘기 드렸는데 자, 21불 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2.26% 올라왔고요. 자, 쇼핑이나 패션 쪽에 위시가 6%나 올랐습니다. 6.42% 올랐고 메이시도 어제 10몇 프로 오른 거에 플러스 오늘 3.60% 더 올랐습니다. 엑시도 3.62% 올랐고 200불대로 올라갔네요.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예, 정말 아마존까지 올랐는데 자, 아마존도 정말 예, 과매도가 돼서 예, 지금 뭐 RSI가 20몇까지 떨어졌었는데 드디어 3,200불대로 다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예, 구글도 오늘 1% 올랐고요. 자, 아침에 말 자세하게 좀 더 얘기 많이 드렸으니까 자 알고 계시고요. 자, 아무튼 오늘 자 많이 오른 주식들은 또 많이 올랐고요. 떨어진 주식들은 또 떨어졌는데 자 아무래도 예 전반적으로 다시 시장의 영향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자 알고 계시고요. 자 오늘은 예 특별히 방송 없고요. 이렇게 그냥 일주일 동안 어떻게 됐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붉은 불타는 금요일 잘 보내셨길 바라고요. 자, 미국에서는 자, 불타는 금요일 금요일 밤입니다. 자, 자, 아무튼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자, 내일 토요일 정모 아침 10시입니다. 아침 10시 미국 동부 시간 아침 10시 서부는 네, 아침 7시. 자, 한국 시간으로는 밤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한 2시간 정도 할 텐데요. 뭐 예, 아무튼 내일 목 상태를 봐서 노래를 좀 많이 하든지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 또 주말 시작됐는데 예, 주말 잘 보내시고요. 아, 저는 가족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런지 좀 예, 허전하네요. 예, 그래도 예, 이렇게 방송이라도 하면서 좀 허전함을 달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잘 보내시고요. 뭐 특별한 소식을 뭐 더 드리고 싶은데 뭐 내일 드리기로 하고요. 록히드 마틴이 뭐 큰 수주를 따냈다 뭐 이런 얘기는 뭐 그게 중요하지 않죠. 자, 아무튼 예, 아무튼 자 오늘 다 반등에 성공해서 축하드리고요. 자, 주말 잘 보내십시오. 저 그러면 내일 정모 때 뵙겠습니다. 자, 누구나 환영입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녹화 잘 됐겠죠.